이곳은 인천대학교입니다. 네, 정확히는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대학교 본관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생겨서 그런지 멋있네. 우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짧은 역사, 길다고 해야 되나? 한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제 사립대로 시작을 했다가 뭐 이런저런 논란으로 이제 시립대로 바뀌었고, 이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하고 국립대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과거의 인천대와 현재의 인천대는 조금 사실 성적 차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요. 사실 과거의 인천대를 떠올리면 지금의 인천대는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본 인천대 본관, 근데 굉장히 멋있네요. 사실 그래서 인천대 같은 경우는 정말 국립대로 전환이 되고 나서 뭐 이미지나 인풋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엄청 급상승한 대학이라 지금의 수험생들 아마 정말 인천대 이미지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과거의 인천대는 뭐 비리 재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 생긴 캠퍼스다 보니까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오자마자 교수 수당 본봉화, 박종태 총장 결단하라, 뭐 이런 현수막이. 제가 정문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뭔가 별다른 방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로 쭉 걸어가면 되나 보다. 이제 이곳이 본관, 앞에서 바라본 인천대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슨 타워 같은 것도 보이네요. 무슨 건물이지? 전망대였나? 대학에 전망대가 있을 리는 없고. 지금 보이는 건물이 1번 대학 본부, 그리고 옆에 보이는 2번 건물은 교수회관, 3번 홍보관, 딱 4번만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캠퍼스를 한번 좌측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이렇게 5호관이 보입니다. 어제 눈이 왔었는데 이게 눈이 많이 녹아서 거의 물밭이다. 캠퍼스가 조용하네. 학생들도 안 보이고 뭐 방학이긴 하다만. 지금 보이는 건물은 6호관 학산도서관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도서관답게 건물 조형미가 이쁘네요. 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차별성 있게 지어진 것 같고, 딱 봐도 다른 외관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학생들 메인 광장인가 보다.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에 합격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본 학산도서관입니다. 1층에 카페가 있네요. 이 캠퍼스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메인 스트릿에서 모든 건물들이 보이다 보니까 캠퍼스 규모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인천대 캠퍼스는 좀 굉장히 크다. 한양대학교보다 크고 서울과기대보다는 작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7호관입니다. 정보기술대학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누가 귀엽게 이렇게 눈사람을 이렇게 캠퍼스를 바라보는 게 가장 이쁘네요. 메인에 이런 광장도 있고 충분한 녹지 공간도 있어서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괜찮겠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본 캠퍼스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꽤 크죠? 아까 정문에서 본 입사부는 정말로 전망타워였구나. 지금 보이는 건물은 공과대학입니다. 이게 사실 건물들이 외관이 다 비슷비슷해서 차별성을 크게 갖진 않는다. 이게 어찌 보면 새로 생긴 대학 캠퍼스들의 특징인데요. 어찌 보면 좀 깨끗한 면들은 좋긴 하지만 좀 건물들의 개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학생회관입니다. 특이하게 학생회관이 가장 좀 잘 지어졌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회관을 가장 허술하게 짓기 마련인데 인천대는 학생회관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대학 내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는 데는 거의 뭐 못 본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공동실험실 숙관, 그리고 도시과학대학입니다. 건물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것들은 딱 봐도 기숙사임을 알 수 있겠죠? 학생들이 사는 곳인가 봐요. 이게 확실히 새로 지어진 캠퍼스다 보니까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설도 다 새 거고 학교도 이제 뭔가 크게 이동하지 않고 평지로 수업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학생회관에서 지금 발견했는데 학생회관에 저렇게 암벽을 타는 구조물이 있네요. 제가 정말 많은 대학을 가봤지만 암벽 타는 구조물이 있는 대학은 정말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인천대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진짜 신기하다. 학생들이 저기서 암벽을 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암벽 타는 동아리도 있을 것 같고. 오, 신기하다. 그리고 캠퍼스가 크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학내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안까지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다니나 봐요. 그리고 가까이서 본 기숙사입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유튜브 이런 데서 본 이제 뭐 북한 아파트 이런 풍경 같기도 해요. 뭔가 페인트 칠이나 이런 게 그냥 새하얗고 그래서.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건물은 취업 경력 개발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캠퍼스 맵을 좀 요약을 잘 해둔 게 있네요. 헬로 유니. 유니란 총학생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인천대 애칭이라네요. 인천대학생 애칭. 이렇게 캠퍼스의 랜드마크 격 건물을 표시해 둔 것 같아요. 그 대학 본부 쪽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학생회관 뒤쪽으로 오니까 훨씬 생기가 느껴지네요.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이 건물은 예술체육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가장 바깥쪽에 체육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 학군단, 스포츠센터, 대운동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촬영하나? 이제 지금 보이는 곳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시설이 굉장히 크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학군단 건물입니다. 학군단 건물이 원래 사실 가장 낙후되기 마련인데 여긴 뭐 다른 캠퍼스랑 같이 지어진 거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아,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니 인천대학교 글씨가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공간은 인천대 운동장입니다. 이제 인천대 캠퍼스 입구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건물은 경영대학 건물입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어요. 캠퍼스를 요약하자면 깔끔하다. 근데 역시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획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 같은 캠퍼스이기 때문에 캠퍼스는 정말 깔끔하고 형제 있고 넓고 단점이 뭐 하나 없지만 그나마 꼽는 단점이라면 캠퍼스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국립대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이만한 캠퍼스를 뭐 흠잡을 게 뭐가 있겠네요. 그나마 평가를 하자면 이제 좀 매력이 없다 정도인데. 그럼 인천대학교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바.